안녕하세요. 천상닭도 장군 도라지 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2024년이 갑진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제가 또 새해 기념으로 선생님께 신년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갑시다.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저만 또 기가 막히게 제가 보이시잖아요. 점만 잘 보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인물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약간 테스트성이긴 한데, 선생님이 그냥 솔직하게 신년 운세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요. 네. 가봅시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분은 1972년생이시고, 이 사람은 성은 몰라도 우리 과인데 무당 사주를 가지고 있네. 그래요? 네네. 일단은 방울은 흔들어 봐야겠지만 성은 뭐여? 김씨성을 가진 여성분이죠. 남자, 여자? 여성분이십니다. 여자. 네네네. 김씨.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겠지. 네네, 그것까지는 제가. 이 사람은 있잖아. 조명빨을 많이 받고 살았어. 조명 우리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생사주요, 무당사주요 그런 소리를 그래요?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스포라이트라고 그러나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한다. 그런 지금 현재가 위치가 그렇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참 쉬운 사주는 아니야. 남자 사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팔자가 센 거지. 팔자가 세고 또 이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결혼을 뭐, 한 번만 한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꼭 그래요? 결혼, 혼인신고는 한 번은 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팔자가 세다 보니까 남자도 여럿이 거쳐 지나갔지. 일부 종사는 응, 아니 못할 그렇지. 팔자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아마 본인이 호적,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도 결혼식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걸 자기가 어디서 봤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결혼했어요? 이분은 네네 지금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어. 이게 이 사람이 있잖아. 자기 운기로 하늘로 올라가 있지가, 이렇게 높은 올라와 있지 못하고, 남편의 운기지, 이 사람 운기로는 높이 높이 올라가지 못해. 근데 그래요. 지금 내가 왜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봤냐면 옆에 사람이 있어 보이거든. 근데 그래요. 그 사람이 가까이 하게 뭐 넘으면 당신처럼 약간 쇼윈도 부부? 그런 식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같진 않고 그래요? 내 눈엔 그래. 그럼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냐고 물어본 거야. 옆에 사람은 있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거지. 그렇다 이거지. 그래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아닌 건가요? 평범한 부부는 아니야. 평범한 부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쇼윈도 부부 같고. 그리고 이 사람 이 사주를 보면 욕심도 많고 이중 인격자고 그 사람 속을 몰라. 이렇게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저 말이 진실적일까? 가식적일까? 그런 게 비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속을 깜깜해서, 그러니까 커튼이 여러 개가 겹쳐 있어. 그래서 양파 껍데기 까면 또 있다고 표현들 하잖아. 나는 이 사람이 양파보다 더 두꺼운 암막 커튼 같아. 속을, 커튼 하나 까면 밝은 창문 밖이 밝아야 되는데 또 다른 커튼이 또 있네? 이런 식으로 비치는 거지. 그래서 이중인격자 같은 꾹, 속을 알 수도 없고, 좀 그러네. 그래요? 되게 무서우신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이거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여지껏 어떻게 보면 저걸 제거를 해야겠다면 제거를 한다 그럴까? 좀 그래. 뭔가 목표를 한번 세우면은 무조건 달성을 하셔야 되는. 쟁취. 달성이 아니야. 쟁취. 쟁취. 그 달성과 쟁취는 말이 어감이 틀리지 그렇죠, 않아? 그렇죠. 나는 쟁취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어떻게든 올려놓고, 누구 힘을 써도. 근데, 1인자가 돼. 결국에는요? 아니, 이 사람이 1인자 같아. 지금요? 쥐락펴락 하는 것 같고, 1인자 역할, 2인자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좀 애매해. 그래요? 1인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빛이 나. 근데 그래서, 이분 성격이 자지우지도. 1인자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비치는데. 그러니까 숨은 그림자처럼 앞에 정면으로 자기는 나서질 않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1인자처럼 미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앞에 누구를 이렇게 정면으로 나서진 않아.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정리를 하자. 네네네. 이중 인격자잖아. 네네네. 1인자 역할은 안 해.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저거를 쟁취를 하고 뭐를 하려면 누구 하나 죽여야 돼. 자기 손에 절대로 칼자루 안 줘. 칼자루는 딴 사람한테 줘. 왜? 내 손은 깨끗해야 돼. 힘을 주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아, 이 사람 누구야? 뒤따 궁금하네. 그렇게 비춰. 그런데 이 사람 사주에는 이 관제가 있어. 아, 그래요? 관제가 있어서 지금은 아닌데 지금 53이지. 맞습니다. 55살이나 57 안쪽으로 이 사람은 그 관제 바람을 잘 넘어가면 노년이 편하지만 57 안쪽으로 관제가 있어서 그 관제 바람에 엮일 수 있다. 9가지도 볼 수 있겠다. 이 사람이 50대가 좋음과 나쁨이 다 섞여 있다고 볼까? 그러니까 초년, 이 50대 초반은 좋아. 네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누려. 네네. 근데 55세 이후로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잖아? 떨어지는 거겠지? 아, 그래요? 그래서 59가지, 60 되기 전까지는 관제 구설, 계속 끊이지 않아. 인간바람, 속 시끄러운 일이 또 생긴다. 후반부는 전반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됐다면 후반부는 그렇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나가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뭔 대로 가는 것 같아. 그게 희망이 아니, 희망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쫓겨가듯이. 우리나라가 아닌 딴 데로도 갈 수 있어. 귀향살이 가듯이 우리나라에서 못 살고 외국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귀향, 왜 귀향이라고 나오지? 귀향살이 가는 거, 옛날 말로 하면? 귀향살이.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네네. 이 사람 나 하나만 물어보자. 네네네.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비치거든? 아, 그래요? 표면적으로 없거나 숨은 그림자처럼 어디 멀리 숨장바가 났거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자식이 따로 안 보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있어도 있어도 안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없어. 근데 내 눈에는 자식이 한계가 있긴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공식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어디 짱방하는 것처럼 비치지? 아, 같이 그러니까 옆에 안 보여 지금은. 어딘가에는 비치는. 없거나 아니면 어디 숨겨놓고. 후자지. 그런 것도 보이세요? 근데? 후자지. 그럼 나 옛날에 저기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아저씨가 절대 바람을 못 피는 이유가 그분 친구분 하나를 내가 딱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애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키는 요만하고 단발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저 사람 여자친구로 보인다고 그랬대. 우리 아저씨가 헉 하고 놀랬거든. 그런 것처럼 이분은 보면은 자식이 없는 것처럼 보치나 어딘가에서 숨은 그림자라고 나오거든. 그게 나는 비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 어쨌든 아까 처음 질문 드려볼 게 이제 24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신년 운세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올해 운세 이분 좀 어때 보이시나요? 속 시끄럽다. 즉 남의 입에 너무 오르락 내리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고 한편으로는 넌 떠들어라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 그런데 그걸 책임을 져야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간 결론은 이 사람 속된 말로 옛날 말로는 쇠고랑이요. 요즘은 은팔찌레메 이렇게 이거? 아 진짜요? 그런 게 조금 비치고. 올해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는 하지만 그건 쉽지는 않아. 그러나 이 사람이 운세가 지금부터 올해 내년 3년 동안은 조심하자. 말 그대로 지금 나가는 삼재야. 맞습니다. 우리가. 삼재 이 사람 관제바람 들어 쓰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어디 진짜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일단은 법원 앞에 그 앞에 판사님 앞에는 설 수 있어. 진짜 올해 운기가 그러면 좀 위험한 거네요. 나가는 삼재 이분 잘해야지. 운기가 그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50대 초반 중간까지는 어떻게든 그런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오래 그러니까 이 사람 운기를 어떻게 하냐 따라서 이 사람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는 진짜 끝에 가서는 안 좋지. 귀향살이 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귀향이 뭐 별거야? 감옥 가는 게 귀향이고 외국 가는 게 귀향이지 뭐. 안 그래? 그렇죠, 감옥도 그렇죠. 귀향이야 옛날로 따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 그럼 이분 어떻게 보면 신년 운세가 올해 운세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 그렇지. 안 좋은 운세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까지의 잘못이 다 이제 세상에 들통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가져와 본 인물로 신년 운세를 한번 설명해 점사를 의뢰를 드렸는데 되게 나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양반은 있잖아 정말 자기가 귀향을 가지 않고 감옥을 안 가고 쇠고랑 은팔찌를 안 차고 네네. 그러려면 정말 올해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 진짜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뱉었던 말 걷어들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수습을 해야지 않으면. 된다? 어? 그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심판 때 쓴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여러 돌멩이가 날라오는 걸 맞는 것처럼. 그거 알아? 좋은 글씨? 그런 거. 네네네. 그 소설이 있어. 이게 좋은 글씨가 새겨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갑자기 좋은 글씨하고 매치가 이 사람한테는 그 좋은 글씨라는 딱지. 그 옛날 왜 노비들 뭐 뇌 뭐 우리 중국으로 팔려가면은 여기 뭐 인도 자국 냈다고 하잖아. 네네네. 이 사람은 그런 낙인이 찍힌다. 그러니 올해 조심하자. 알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가 찾아오신 것 같아서 올해부터 57까지 진짜 조심해야 돼. 네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오늘처럼 재밌는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요. 네네.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